할 얘기가 뭐예요? 어제 자네 딸이 우리 집에 왔었어. 누가 어딜 갔다고요? 차남준 가는 자네 딸이 우리 집에 왔었다고. 혹시 남주라는 아이 내 아이 아닌가? 미쳤어.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... 도대체 바쁜 사람 불러놓고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흥분하지 마.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. 자네 딸이랑 내 딸이랑 나이가 같다면서. 그러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닌가. 그때 우리 집사람 임신했을 때 분명 보영이 자네도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. 그래서 묻는 거야. 그래서? 그때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데, 내 아이! 지금은 비록 병원에서 경비로 일하시지만 젊었을 땐 대단하셨나 봐. 이천에서 땅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이란 건 요맥행도 모르고 자라셨대. 이천 땅 부잣집? 우리 아빠 집안이 선대 때부터 알아주는 지주 집안이었대.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? 그 아이는 그때 분명 유산했어요. 당신들도 알잖아요. 그래, 분명 내 기억에도 그랬어. 하지만 자네 딸이 내 딸이랑 나이가 같다니 나로서도 답답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. 내가 당신 딸을 키웠을 것 같아요?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? 아니,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그럼 유산되지 않고 나왔다면 버리기라도 했었다는 거야? 그랬을지도 모르지. 농담이라도 너무 심하구만. 어? 어떻게 그런 말을. 그렇다면 그 남주라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? 어째서 너네 집이 쫄딱 망했냐니까?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. 사업하다 그런 거야? 그런 건 아니고. 너네 어머니 때문은 아닐 거고. 혹시 노름이나 여자 문제 같은 그런 거니? 응. 어? 아이 유산해서 병원에 갔고 그게 2년이 돼서 지금 남편 만났어요. 그렇게 빨리 새 사람을 만났다는 건가? 그때 내 아이를 잃고 나서 남주라는 새 아이를 얻었어요. 남준, 내 남편 전처 소생이에요. 그런 거였군. 됐나요? 그런 일도 모르고 그동안 그 생각만 하면은 늘 자네한테 죄인 같은 기분이었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있었구만.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날 찾아오지 말아요. 생각조차 하기 싫으니까. 알았네. 그럼 먼저 일어날게요. 근데 말이야, 괜히 우리 문제로 죄 없는 내 딸한테는 불이익을 주지 말게. 우리 영희만은 쭉 거기 그냥 다닐 수 있게 해줘. 부탁하네. 걱정하지 말아요.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. 고맙네. 그런 건 아니래도. 괜찮아. 친구 사이에 못할 얘기가 어딨어. 너네 아빠만 그런 거 아니야. 실은 우리 아빠도 그래. 정말? 그래. 특히 여자 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썩혔는데. 너희 아버지도 그러시는구나. 그럼 역시 여자 문제? 응.
여자 때문이라면 혹시 어떤 여자? 전남주 씨, 잠깐 들어와요. 왜 자꾸 우리 아빠 얘기를 묻는 거지? 도대체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야? 뭐가 그렇게 궁금해? 엄마의 모든 거요. 엄마의 과거, 나, 그리고 복순이. 네가 낸 서류 검토를 해봤는데 몇 가지만 보완하면 별 문제가 없게 되구나. 그래요? 이번 개성병원 구내식당 식자재 선정 네가 한번 추진해봐. 웬일이세요? 주제넘게 나서지 말랄 땐 언제시고. 너도 이제 그런 일은 해봐야지. 더군다나 할머니 기대가 크신데 그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봐. 알았어요. 그럼 가볼게요. 너 왜 그러세요? 아니야, 가봐.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그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. 널 위해서. 아니 말도 없이 또 어딜 그렇게 다녀오시는 겁니까? 아니, 죄송합니다. 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어디 좀 잠깐 다녀왔어요.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은요, 차라리 관두세요. 아유, 이만한 일로 뭘 그러세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예? 아니. 아유, 뭐 잘못했습니다.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알았죠? 끝까지 그런다면 할 수 없지요. 그냥 자르세요. 공용, 저기 오늘부로 해고예요. 예? 아, 오늘부로 해고라고요. 해고. 알았어요? 에이 참. 결국 이런 거였어? 사부, 나 뭐 할까? 새 거래처 후보 명단이야. 하나하나 전화해서 제품 샘플 좀 보내라 그래. 알았어. 구내식당 문제로 나 개성명원에 좀 다녀올 테니까 누가 찾으면 그렇게 전해줘. 어. 사무실에 오니까 사람이 확 달라졌네. 공복순 씨? 네? 이거 복사 좀 해줘요. 네. 복순 씨, 이왕 하는 김에 내 것도 좀 부탁해요. 그럴게요. 내가 당신 딸을 키웠을 것 같아요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